야, 괜찮고. 가볼게. 나 다시 와봐. 계속 가보자. 이거 근데 이거 바로 치면 우리가 포블도 먹을 만한데? 이제 캐릭터 안 되네. 이렇게 됐으니까. 2, 1, 1. 다 와봐. 근데 큐브 아니라 2큐브를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. 화면을 잡았는데 그런 게 아쉬워. 욕심부렸다. 그리고 난 저 와드가 너무 컸다고 생각해. 이거 너무 오래 있었어 진짜. 그거 못 봤지? 너네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못 보던데? 이때 나는 너희가 바텀 쪽으로 돌 줄 알았는데. 아, 나도 이거 바텀으로 돌았으면 왜 탑으로 돌지 했어. 게임 너무 좋았을 것 같아. 여기서 제가 이전에는 저기 핑 저기 찍거든요. 여기? 상대 바텀 로스패딩. 여기든 간에 여기든 간에 우리는 몸이 아래로 쏠려야 된다 이거지. 테레비가 로스패딩은 다 알아서 저기 처음에 탄다는데 뭔가. 근데 테리 이게 속도가 나는 너가 저기 탄다고 했잖아. 그러면 한 5초, 10초 전에는 이미 눌러야 될 것 같은데. 아, 그리고 그 탈타는 누를 수 있는데 지금 이미 텔 아래 찍는다고 해도 이 와드에 찍는지 저 와드에 찍는지 모르잖아 일단. 내 생각에 너가 우리를 끌어야 될 것 같긴 해. 텔 쓰면서 아래로 호응해줘 이러면서. 왜냐면 너가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에서는 여유 있는 관전자 느낌이긴 하거든. 그치. 나는 좀 가로 화편하게 보겠지. 지금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각만 보고 있는 거잖아 이게. 우리 같이 아래로 뛸 수 있나 없나에 대한 확신 여부만 없었지. 이게 안 맞아 지금 사인. 아니, 구도가 사인이 너무 안 맞는다. 알겠습니다. 오케이. 야 다음 판은 좀 더 컴다운해서 해보자. 야 하나씩 갔다 와서 갔다 와. 형은 나중에 갑니다. 저 내기라고 하는 거 같다. 네 상대가 워낙 강팀이라서 일단 배운다는 마인드로 하고 있고. 근데 결과도 나쁘진 않았어가지고 지긴 했는데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 약간 실수한 것 같은데. 아 그렇죠. 제가 초반에 잘 풀린 만큼 좀 해줬어야 되는데 좀 못해준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대회 때는 이렇게 실수 안 나오게 잘 준비해야죠. 이자벨 칼리 그냥 1, 2, 3에서 뽑자. 뽑아야지. 그냥 그거 3개 중에 하나만 뽑아도 되잖아. 상대 챔프포. 응. 그지? 오늘 컨디션 어때? 오늘요?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. 잠을 많이 잤어. 엄청 많이 잤어요 오늘. 오늘 왜 이렇게 쉽게 이길 것 같지? 아니야 제가 상황 플레이 잡지마. 오늘 졌다. 아 진짜 너무 이기고 싶다. 여기서 오늘 못 이기면 거의 솔직히 끝나는 거긴 해. 가망이 없어. 중위권 팀한테 지면. 실수에 대한 걱정들 전혀 하지 마 오늘. 알겠지? 네. 그런 게 오늘은 제일 중요할 것 같아. 예. 하고 싶은 거 좀 다 하고 와. 신나게 한타도 하고. 라인전부터가 시작이잖아. 라인전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와. 자 하나 둘 셋. 이길 수 있다. 이기고 싶다. 이거 너무 멋있어요. 와 트리플 킬. 게임 폭파. 맞아요. 시계 했을 때 입니다. 아이돌 픽스에서